성녀 루치아 동종 순교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 교구 탄방동 성당 김준성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마다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례자 요한은 오시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기다리며 많은 이웃들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복음은 전합니다. 오늘 복음 속 세리와 창녀 같은 매우 소외되고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회개하고 하느님께로 즉시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반면,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을 듣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대답은 하였지만, 가지는 않은 두 번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말뿐인 삶이 아니라 대답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삶도 그렇고 오늘 기념하는 루치아 성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삶도 모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며 순교로서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한 루치아 성인께 전구를 청하고 하느님의 뜻을 삶에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성교구 탐방동 성당 김준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준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